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도핑을 갖다가 뭐 방관했다? 그 대회들이 다 용세하기 때문에 그 출전자 모두를 도핑하진 못하지만 입상자들에 한해서는 1, 2, 3등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서 미국에 보내서 도핑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잘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잘못된 식단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던 B씨 역시 그런 적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사건이 있기 며칠 전 그 남자로부터 이상한 연락을 받았답니다. 12월 24일 날 갑자기 모르는 전화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 러시아 경찰입니다 하면서 그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러시아요? 예, 피트니스입니다. 네, 여기 있나요? 예, 어디신가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저는 러시아 에버리스 비밀 경찰이라고 합니다. 비밀 경찰? 여보세요? 실제로 SNS 계정에 자신을 러시아 정부의 비밀 경찰이라고 소개했던 그 남자. 아... 이런 모습들은 사건 당일에도 목격됐습니다. 러시아 사령부 연락한 대로 한국 폭파시켰다. 에? 러시아에서 왜 나옵니까? 이제 나머지는 너네 몫이다. 갑자기요? 러시아 국방부에서 나한테 한국 폭파시키라고 사살시키라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이거 상식적이지 러시아 않은데 그렇죠? 러시아 국방부에서 왜 나한테 이런 메일 보냈는지 한국 경찰들이 다 조사하세요. 알았어요? 실제로 러시아 정부에서 보냈다는 문서를 본인 SNS 계정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저게 진짜 문서예요? 아, 진짜 문서가... 이 서류 자체는 신빙성 있고 예? 뭐 말 그대로 러시아 정부에서 보낸 서류가 맞습니다. 아 그래요? 서류도 맞다는 예? 거예요? 아 진짜 비밀 경찰이라고요? 2016년에도 한 4번 정도 민원을 넣고 2018년에도 6번 정도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 내용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내용이 없다. 그게 공식적인 답장이에요. 아~ 계속 놀라게 되네요. 결국 저 사람 러시아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국방부, 국정원 같은 곳에 민원을 여러 차례 넣은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절차상 답변을 해야 되기 답변을 때문에 해야 되니까. 답장을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렇게 보니까 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이 진짜 러시아 비밀 경찰이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